8월 21일 법률방송 로트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대법원장 몫인 다음 달 19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민변 회장 출신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혜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습니다. 발탁 배경과 면면, 의미 등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김태현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내정된 이석태 변호사는 판검사 경력이 전혀 없는 이른바 순수 제야 변호사 출신입니다. 충남 서산 출생으로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이석태 내정자는 대한변협 인권위원장과 민변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최근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경력에서 나타나듯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차별금지, 국가 권력의 폭력에 대한 감시와 시정 등 공익인권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고문치사한 박종철 씨 유족이 낸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 등을 맡아 진실규명과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이석태 내정자는 또 위안부 문제나 긴급조치 관련 헌재 사건, 민법상 동성동본 금혼 규정 및 호주제 위헌 소송을 대리하는 등 헌법재판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수의 헌재 사건을 대리해 국민 기본권 신장과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이은혜 내정자는 1990년 임관 이래 줄곧 판사의 길을 걸어온 정통 법관 출신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금은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등 헌법 법리와 헌재 업무에도 밝습니다. 대법원 산하 젠더법 연구회 창설 초기부터 연구회 활동에 참여해온 이은혜 내정자는 대리모가 낳은 아이의 친모는 대리모임을 선언하는 판결 등 여성인권, 나아가 국가와 기업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다수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따뜻한 성품으로 뛰어난 소통 능력을 발휘해 법관 및 직원들에게 신망이 두텁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석태 이윤의 내정자가 헌재 재판관에 취임하면 헌재는 두 가지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는 민변 출신 김선수 대법관의 경우처럼 이석태 변호사의 경우도 헌재 사상 처음으로 판검사 경력이 전혀 없는 순수 제야 변호사 출신 헌재 재판관 취임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은혜 재판관이 취임하면 이선혜 재판관과 함께 역시 헌재 사상 처음으로 여성 재판관 2인 시대를 맞는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아름아름 알아서 지명해온 헌재 재판관 지명을 별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복수의 후보자들을 추천받아 지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의 오늘 이석태 이은혜 헌재 재판관 지명은 제야 변호사와 여성으로 대변되는 헌재 구성의 다양화에 방점이 찍힌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지난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후 38년 동안 공정위가 쥐고 있던 공정위 전속 고발권이 폐지됩니다. 로인사이드 정순영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공정위 전속 고발권이 뭔지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큰 공사에서 가격이나 입찰의 담합 또는 시장을 쪼개서 나눠 먹기 같은 행위들을 이른바 경성 불공정 행위라고 일컫는데요. 지금까지 기업들의 이런 불공정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공정위 전속 고발권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공정위가 경제검찰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그 힘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걸 공정위가 폐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공정위의 고발이 없어도 중대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어디서 누가 결정을 한 건가요? 네,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정부 여당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을 했는데요.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모두 발언을 통해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은 1980년 이후 38년 만에 처음이라면서 대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같은 편법 행위는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가격 담합이나 입찰 담합, 시장 분할 같은 경성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이 폐지가 됩니다. 네. 이와 함께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 역시 지금의 2배로 상향이 되고요. 또 공정위나 검찰 같은 정부 기관에 의한 공적 집행의 한계 보완 차원에서 네. 기업 불공정행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법 행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 청구 제도도 도입이 됩니다. 네. 공정거래법 집행의 경쟁 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네. 이 집행 권한을 검찰과 법원 등으로 분산을 하고 또 집행 수단을 다원화한다는 게 당정의 오늘 말입니다. 네. 뭐 공정위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속 고발권이라는 공정위를 말씀하신 대로 경제 검찰로 존재하게 했던 무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건데 김상조 위원장은 뭐 뭐라던가요? 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사실 그동안 네. 김상조 위원장이 쭉그 유지해왔던 기존 소신이나 입장과 일치하기 때문에 네. 공정위 조직 차원으로는 속에서 좀 반발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네. 해야 할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네.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걱정과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 경성 담합 외에는 전속고발 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해서 자유롭고 정당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이 김상조 위원장의 말입니다. 네, 뭐 공정거래법 개정 앞으로 타임 테이블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늘 당정협의회가 끝나자마자 네. 김상조 위원장은 바로 이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로 이동을 해서 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함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문 서명식을 갖고 합의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전광석화처럼 도장을 찍자마자 전속고발권 폐지를 명문화한 건데요. 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 그 네.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요.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위원장인 여당인 이 민병두 위원장 있다는 점, 그리고 정의당 등 일부 야당들도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38년 만에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이제는 시간 문제다라고 보는 것이 네. 적절할 것 같습니다. 뭐 검찰 수사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거다 이런 볼멘 소리가 분명히 기업 쪽에서는 나올 텐데 애초 수사받을 일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합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오늘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노조 해직자 복직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공무원 노동 3권 보장 공동행동을 곧 출범하겠다는 계획도 아울러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을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2년 전국 공무원 노조가 출범한 이후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들은 모두 2,986명. 이 가운데 136명은 아직도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즉각 복직시켜달라는 것이 전공노의 요구입니다. 사회적 공익을 위해 활동해온 해직자 중 내년에 3분의 1이 해직 나이가 되며 4년 후에는 절반의 해고자가 정년을 맞게 됩니다. 원직 복직의 꿈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이들은 나아가 지난 4월 청와대가 약속한 공무원 노조 해직자 원직 복직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아울러 촉구했습니다. 관련해서 이들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받아내기 위한 공동행동을 곧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이고 또 노동 3권이 보장되어야 공직사회의 어떤 부패나 또 공직사회의 어떤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3월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의 개헌안은 물 건너갔지만 추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 노동 3권 보장을 반드시 관찰하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을 때 의견을 내면 그것이 뭐 정치 중립 의무 위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 3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고는 이런 것들을 할수 없다. 이런 영국의 경우 공무원의 단체 교섭권, 협약 체결권, 단체 행동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프랑스도 비슷합니다. 군인이나 경찰 등 특수직종 공무원들의 단체 행동권을 제한하는 정도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군인 등을 제외하곤 교섭권과 체결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일본도 공무원 직종에 따라 교섭권과 체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개헌이 무산된 뒤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 3권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공무원과 교사에게 어느 정도까지 노동권을 보장할지, 근로조건 개선 목적이 아닌 사회적 파업은 어느 수준에서 용인할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법률 용어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있다는 것 믿어지시나요? 농아자, 불구자, 장애자 등 기본적으로 놈자를 써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우리 법전에 수두룩하고 심지어 최고법인 헌법에도 이런 장애인 비하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장애인 비하 표현 얘기해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 기본 중의 기본 권리인 투표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투표법입니다. 국민투표법 제59조에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해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불구, 한자로 쓰면 아니 불자에 갖출 구자를 씁니다. 즉, 다 갖추지 못했다는 뜻으로 장애인을 비하하는 전형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도 불구는 몸의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함 또는 그런 상태라는 설명과 함께 불비의 낮춤말이라고 나옵니다. 유의어로는 병신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불구, 즉 병신이라는 극단적으로 장애인을 비하하는 단어가 국민투표법에 버젓이 실려 있는 겁니다. 다른 법전에도 이런 장애인 비하 표현이 수두룩합니다. 국민들의 형벌을 규율하는 형법만 봐도 제11조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제258조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등의 장애인 비하 표현이 등장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아예 농자 또는 아자의 진술에는 통역하게 할 수 있다고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등에서는 무슨 무슨 자라고 한자로 놈자자를 쓰는 표현 자체가 장애인 비하 표현이라고 지적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체로 나타내는 단어 같지는 않고 객관성을 부여하는가 봤을 때 여태까지 쓰여온 배경을 보면 굉장히 낮게 취급되거나 낮게 불리우는 그런 존재로 많이 표현되어져 왔던 것 같고 이 때문에 지난 1989년 장애인 복지를 다루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명되면서 적어도 장애인복지 관련법에선 장애자라는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일반 하위법은 말할 것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 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도 장애인 비하 표현이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 헌법 제34조 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조항이 그것입니다. 사회의 변화를 법률이 아직은 쫓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지금 통상 사회에 쓰이지 않는 단어가 쓰이고 법제처는 2014년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 비하 표현 9개를 선정하고 대대적인 정비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장애자와 불구자는 장애인으로, 맹인은 시각장애인으로, 농아자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으로 순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그뿐 법제처의 권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건 별반 없습니다. 한 국가의 법은 국민들의 생활과 의식을 규율합니다. 장애인 비하 표현을 써가며 장애인에 대한 국가 보호를 얘기하고 있는 헌법, 형법 등 하위 법령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장한지입니다. 소장, 중장, 대장 위에 병장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병장 시절 후임 병사를 둔기로 수십 차례 폭행하고 제대를 해버렸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군에서 나갔으니 다 끝난 일일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 오늘은 병영폭력 얘기해보겠습니다. 대학생 23살 A씨는 군 복무 시절인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5시 반쯤 경기도 연천군의 한 군부대에서 후임 병사인 B씨를 속칭 엎드려 뻗쳐를 시켜놓고 둔기로 엉덩이와 발목을 30차례가량 때렸다고 합니다. 발목을 때렸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봅니다. 중대장이 실시한 정신교육 시간에 졸았다는 게 후임병을 폭행한 이유였습니다. 제대하면 끝이겠지 했을 수도 있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폭행이라는 특수자가 들어가는 범죄 혐의로 기소됐고 1심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군대 내 폭력 범죄는 후임병에게 개인적 피해를 입히는 데 그치지 않고 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해친다는 것이 법원 유죄 선고 사유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집행유예면 감옥 안 가고 그냥 풀려나는 거 아니냐,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사회생활 하는데 당장 취업부터 이런저런 제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라도 전과자 될 수 있는 군대 내 폭행은 안 하는 게 제일 최선책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 작성 등에 관여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징계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법관 징계위원회는 대부분의 피청구인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징계 양정을 판단하기 위해선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5년 뒤엔 민간에서 운영하는 소년원이 처음 문을 열어 비행 청소년의 재기를 도울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민영 소년원 설립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민영 소년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한 명에 대해 대국민 추천을 받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홈페이지에 오는 27일 오후 1시까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이메일 추천서를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와 공동으로 제7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다음 달 6일부터 11월 20일까지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운영합니다. 수강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8월 21일 법률방송 로트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